FX가 실제로는 그림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럴 때 여기 있는 X 좌표가 X는 K1, 모르겠다.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역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은 게 어디 있겠지, 이렇게. 같은 게 있을 텐데, 여기가 K2다. K2, 뭐다. K1은 어떻게 하겠는데, 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물어보는 걸까? 역함수 식 구할 이유는 없잖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닥 뭐 예뻐 보이지도 않고. 그럼 얘를 여기로 돌리면, 얘는 물음표, K2가 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역수가 되는 루트 3이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루트 3이 되고 여기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이 되는 fx에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 이렇게 되는 점 찾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점을 찾고 얘 가지고 k2를 다시 한번 계산해 주고 그렇게 찾으면 되겠죠.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f'x는 자 ln 얘는 1인데 루트가 또 미분을 좀 해먹이죠. 얘는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알맹이 미분하면 2x 되고 없어지고 그 다음 얘를 통분을 하면 루트로 통분을 하면 루트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위에 루트 생기고 더하기 x 되죠. 여기 분모랑 똑같지? 약분하고 나면 얘만 남는 거잖아. 그러면 저 f'x가 적읍시다. 이름은 f'x가 뭐가 되는 첫 번째 k1 찾기 위해서는 3분의 루트 3이 되어주면 되고 제곱하면 제곱하고 역수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3? 3. 그러면 x는 2가 되고 x가 k죠. 여기 x가 k1일 겁니다. 그럼 k1은 찾았고 두 번째 루트 3이 되는 f'x가 루트 3이 되는 제곱하고 역수하면 3분의 4하고 그 다음에 x는 k2일 텐데 루트 3분의 2. 자, 그러면 얘가 이거 아니다. k2 아니죠. y 좌표가 k2죠. X 좌표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X만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K1은 해결됐고 이 점의 좌표가 뭐냐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K2 이렇게 되겠죠. 얘를 대입하면 저기 fx에다가 f에다가 이거 fx의 점이니까 루트 3분의 1을 대입을 하면 k2가 나와요 이건 거잖아. 그럼 이제는 대입을 하면 되죠. ln에다가 루트 3분의 2 더하기 루트 제곱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1 얘는 루트 3분의 1 루트 3을 더하면 루트 3분의 3 루트 3 ln의 루트 3 K2다. 그러면 뭐 2분의 1로 빼서 적고 K1 2 곱하기 K1 곱하기 K2는 2 곱하기 2분의 1 ln 3 해서 5번.